안녕하세요. 블루번의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포방터 돈가스집이 굉장히 한국에서 뜨거운 많은 디스커션과 유튜브 치면 뭐 장난 아니에요. 그만큼 인기가 엄청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워낙 인기가 있어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불구하고 제가 작년인가요? 12월에 한국 갈때 친구 만나면서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조회해 보니까 인터넷 뭐 새벽부터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포기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고, 이번 제주도 옮기니까 저는 나중에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바람이 있다면 좀이 사장님이 되게 퀄리티에 신경 쓰는 거 되게 좋은데, 좀그 셰프를 고용을 해가지고 좀,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많은 팬들이, 저 같은 팬들이 가서 먹어볼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사실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맛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그죠? 어떤 백종원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걸다 즐기는 거잖아요. 냄새와 그 다음에 분위기와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이런 갈등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 그러면은 뭐 대도시도 있으니까 LA, 뉴욕. 그러니까 대도시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인구가 과밀돼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곳,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안 되냐면, 여기 제가 거주하는 어스 에어리 같은 경우는 이 zon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residential, 그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주지하고 커머셜이면 뭐 오피스라든지,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라든지 리테일, 인더스트리얼 하면은 약간 웨어하우스 같이 그런 곳처럼 이런 존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이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 뭐저 잠을 잘수 있는 그러한 거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해 있어야 되는 단체가 홈 오너 어소시에이션 HOA라는 게 있는데, 그 미팅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미팅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터가 레지던셜 거주지, 그러니까 집과 같은 거주지의 코드가 있어서 집을 짓는 거는 비교적 자유로운데, 그 레지던셜 존을 커머셜로 바꾼다. 커머셜 바꾸면 이제 식당도 될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실제로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바꾸려고 하면 디벨로퍼가 그 속한 시티, 여기 뭐 시티 오브 시더 파크, 어스틴 이런 데 가가지고 이존 체인지를 리퀘스트 해야 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반경 뭐 6마일, 5마일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그홈 오너 어소시에이션, 그죠? 그 레지던셜 거주자한테, 홈오너한테 그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통보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존 체인지 하는 진행 중이다, 리퀘스트 한다, 그 설명회를 합니다. 심지어는 좀 시리스한 경우는 히어링까지 갑니다. 공청회까지 하고요. 거기서 리퀘스트하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서 존 체인지를 하죠. 근데 이제 가장 큰게 아시지만, 레지던셜 그 주거지하고 상업지구랑은, 상업지구는 아무래도 소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상업지구에 가까운 거주지 또는 하이웨이, 그죠? 하이웨이에 근처에 있는 레지던셜 거주지는 소음 문제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존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그이 포방터 시장 돈가스처럼
이 구조가 잘못된 게 거기는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바로 주거지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주거지주가 있는 거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한 굉장히 오래전이죠. 뭐 2, 30년 전에 시장 근처에 그 연립 같은 데 살은 적이 있었는데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 원인이 이런 zoning 이슈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한국은 땅도 좁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또 한국이 예전에 이렇게, 원래 처음부터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런 뭐 zoning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도 없고.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 근본 원인이 그건데, 미국처럼 땅이 넓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면 한국도 아마 새로 짓는 아파트나 어떤 그런 신규 개발하는 데는 아마 이 zoning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처럼 철저한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은 굉장히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엄청 철저하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어도 집을 짓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짓수 있는 게 아니고 이 setback rule,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이 경계와의 이 거리의 그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옆에 집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높이 제한도 있고요. 이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이런 걸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라인, 뭐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즈먼이라 그러는데 이 이즈먼이 지나는 라인에 대한 그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한 거는 이런 그 포방터시 돈가스 같은 사태가 만약에 이런 미국 룰을 따른다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여기는 커머셜인 경우에도 오피스 빌딩하고 리테일 같은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스페이스를 두 배,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저기 한다면, 인기가 있다면, 여기도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근데 최소한 그 거주지에 대한 그 소음에 대한 그 민원? 이런 부분은, 현저히 낫겠죠.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상인회,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돈가스 사장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이 되겠지만, 상인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메랑처럼 같이 이제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게 모든 게 윈윈윈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 다 루즈, 루즈, 루즈가 되는 거죠. 그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참 우리가 땅이 좀 좁은 것도 있고, 특히 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시장에 이 레지던셜, 그죠? 주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옛날 동네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특히 이게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 건데, 그죠? 굉장히 좋은 건데, 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이게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데 다 피해자가 되는 상황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돈가스집은 저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잘될 거고, 또 저도 한국 가게 되면 제주도 꼭 들려서 먹고 싶습니다. 잘 되실 거고, 워낙 그 품질에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좀잘 사셨으면 좋겠고, 좀더 가격 올리셔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돈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자, 우리나라가 땅이 좀 좁고 그다음에 그런 재래식 시장에 대해서 좀그 정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참 그런 게 미국이 참 부럽더라고요. 예, 네, 이런 부분이 부럽고 미국은 참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빼고 중소도시 쪽은 처음부터 도시 계획이 잘돼 있어서 그런 룰들이 잘 지켜져 있는 편입니다. 참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럽죠. 예, 많이 부럽습니다. 예,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버튼, 그다음에 커멘트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 버넷이었습니다.